상주시의 한 공무원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상주시의 한 공무원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맛집 사례에도 선정된 재난지원금 신청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함창읍의 이효정 주무관. 함창읍은 노령 인구가 많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신청서 작성에 서로 간 접촉 시간이 길어져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이효정 주무관이 고심 끝에 재난지원금 신청 간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 편의도 돋고,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만 입력하면 정형화된 신청서가 출력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서명만 하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해당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어서 제가 담당자로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효정 주무관님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 많은 단축을 하게 되어서 제가 참 많은 심적 부담감을 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방식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 현재 상주시는 모든 읍면동에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한 공무원의 따뜻한 마음이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HCN 뉴스 전 보글입니다.